33살의 평범한 청년 정훈 씨. 그는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며 닥치는 대로 일했고 성실히 살았다. 그런데 2016년 1월 16일 그는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정훈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일은커녕 외출도 거의 않고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유가 있었다. 정훈 씨죠? 이거 둘 중에 한 분 같은데? 아, 이 둘 분 중에 한 분 같아요? 네. 안경을 안 쓰셨죠? 여태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정훈 씨. 네, 1.0 정도. 1.0? 네. 양쪽 다? 네. 한때 누구보다 시력이 좋았던 그는 최대한 사물에 눈을 가까이 대야 그나마 형체를 알아볼 수 있다. 그냥 보고. 그럼 그냥 작은 글씨로 문자 온 거는 못 읽으시겠네요? 네, 못 봐요. 그는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다. 집에서 공개되는 실내 목소리. 눈에 이상을 느낀 건 평범했던 일상이 뒤바뀐 그날.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갑자기 뭐 그런 것 좀 까매가지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나갔죠. 정말 희미하게 느껴진 정도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현재 정훈 씨의 눈은 어떤 상태일까? 몇 개인지 보이세요? 하나만 보면 다 두 개 같은데. 지금 누구 몇 개인지 세어 있을 수 있어요? 두 개. 익숙한 집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해도 뭐 직업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뭐 이제 안경으로 교정이 되거나 하시는 상태도 아니고 시신경 자체가 이미 위축이 돼 있는 상태라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봐야 됩니다. 환자 히스토리가 안 될 초기 검사 당시 화학물질 중독을 의심한 의료진이 공장에 연락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화학물질 사용을 부인했다.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환자가 알루미늄 노출이나 다른 중금속 노출이 전혀 없다. 우리는 그런 귀향력이 없는 회사다라고 이제 정보를 주셨습니다. 원인 불명의 실명. 그런데 이 미스터리는 뜻밖의 사건으로 실마리가 풀렸다. 인천에서 정훈 씨가 쓰러지던 그날 부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 이번엔 27살의 젊은 주부였다. 일 끝나기 전에 눈이 갑자기 안 보이더라고요. 감기 증상이라 이제 체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길래 내가 너무 피곤한가? 라는 생각에서 택시 타고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그래도 안 보이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온 남편은 아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거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가 혼수 상태였으니까.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예. 거의 뭐 죽기 일보 직전이었으니까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상태는 심각했다. 검사 도중 그녀는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처음에 앞만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제 걸으려고 했더니 이제 왼쪽에 아예 힘이 다 없는 거예요.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당시 촬영한 영상 속 경아 씨의 모습. 발음은 어눌해졌고. 예, 반대쪽 왼쪽으로 해볼까요? 준비 시작. 몸 왼쪽은 말을 듣지 않는다. 네, 뒤돌아보세요. 그녀는 시력 상실과 함께 뇌 손상까지 온 것이다. 손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시력을 갖고 그 해당 기능을 보상하면서 그나마 조금 더 불편함점을 이렇게 보상을 하면서 지내실 수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력도 함께 떨어지신 상태라서요. 그래서 그 차후에 직업을 가지시거나 가정 생활을 유지하시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데도 분명히 불편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육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한쪽 눈은 완전 실명. 남은 한쪽 눈도 색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지금 알록달록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기서 어떤 색깔만 컬러가 보이세요? 노란 색깔이요. 아, 노란색만 컬러가 보이고 네. 나머지는 다 흑백으로 네. 보이세요? 네. 아, 따님 예쁜 옷 입혀도 이게 잘 본인은 모르시겠다. 속상해요 그냥. 지금 엄마 손이 되게 많이 필요할 시기인데 잘 못해주니까. 그녀가 보는 세상의 절반은 암흑. 남은 세상도 절망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실명한 경화 씨와 정훈 씨.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그 핸드폰 보시면 그 버튼 있잖아요. 전원 버튼이나 사이드키 그런 거 만드는 거. 그 치수를 재기 위해서 에어건으로 이렇게 알코올 날려요. 네, 핸드폰 가공하는 건데 그 부품.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죠. 근데 알코올을 계속 쏘면서 기계가 알코올을 계속 쏘는 거예요. 실명 원인을 밝힌 건 경화 씨를 진찰했던 담당 의료진이었다. 씨가 다녔던 회사의 원청의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서 공정을 확인을 했고요. 메탄올의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20대 젊은이 5명이 잇따라 실명하거나 눈에 장애가 왔다는 마치 공포영화 같은 이야기. 확인 결과 의문의 실명 사고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15년 초. 이후 피해자들은 주로 2016년 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갑자기 시력을 잃은 피해자는 모두 6명. 일한 기간과 업체, 발병 시기는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원인은 하나였다. 바로 공업용 유해물질 메탄올이었다. 피해자들이 일한 곳은 스마트폰 부속을 만드는 공장.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각종 버튼을 만들기 위해 CNC라는 기계가 자동으로 알루미늄을 깎아낸다. 이때 열을 식히기 위해 메탄올을 사용한 것이다. 경화 씨와 정훈 씨 모두 메탄올을 직접 사용했거나 해당 작업장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메탄올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시신경과 중추신경을 공격해 눈을 멀게 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으세요? 네. 2층에서 이랬거든요. 2층? 네. 정훈 씨가 시력을 잃기 전 약 넉 달 동안 근무했던 업체다. 저 계십니까? 여기가 원래 P테크라고 있던 자리 아닌가요? 원래 새 자리였어요. 얼마 전에 이사 와 있는데요. 아, 이사 오셨어요? 네. 이 정도까지 기계가 16대고 30대 있었거든요. 해당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 하지만 기계가 있던 흔적은 남아 있었다. 여기에 드럼프 알콜 보관하고. 아, 여기가 이제 그 메탄올 보관하던 거? 네. 총 12개 드럼통으로. 직접 이거 수동펌프 있잖아요. 그걸 수동펌프를 빼가지고 기계에다 같이 갖다 놓고 그런 거 했죠. 작업자가. 정훈 씨는 드럼통에 있던 메탄올을 뽑아내 직접 옮기는 작업도 했다. 하루에 67통을 운반했다. 창문도 없이 꽉 막힌 작업 환경. 정훈 씨가 일했던 업체는 메탄올 가스를 제거할 필수 배기 장치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몇 시간 일하셨죠? 거의 12시간 정도? 12시간씩 일을 하시면 네. 여기에 가득 이제 메탄올이 가스가 차긴 하겠네요. 차죠. 그때는 몰랐죠. 그냥 미세먼지만 날린 정도만 느꼈으니까. 메탄올을 취급할 때는 전면형 송기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근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호 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메탄올 가스를 그대로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 알코올의 위험성은 얘기도 하나도 안 해주셨고요. 그다음 보호 장구는 일회용 마스크나 일회용 목장갑 이런 것밖에. 장갑을 끼게 되면은 이렇게 치수를 잘 못 재요. 치수를 정확하게 지려면 이제 장갑 벗고 해야 돼. 위험하니까 뭐 어떻게 뭐 조심해라. 뭐 이거 눈에 뭐 안 들어가고 조심해라. 뭐 그런 소리는 없었어.
그걸 알고 있었다면 세상 거기 다니겠어요. 제 눈 뭘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원청이 물량을 발주하면 그 공정을 1차 하청업체에 주고 1차 하청업체는 다시 재하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메탄올 사고는 파견 근로자가 대부분인 3차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다.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파견 노동자들한테 그거를 자기 직접 고용한 자기 식구 내지는 자기 직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우리 정식 직원이 아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새 스마트폰의 출시를 앞두고 3차 하청업체는 최소한의 안전 교육도 없이 피해자들을 12시간 교대 근무를 시켰다. 그들이 정규직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웃소싱 통해서. 그 아웃소싱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일자리가 생겼는데 한번 해볼 생각 있냐. 피해자들은 하청업체가 아닌 아웃소싱, 즉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은 비정규직이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알았으면 이런 상황이 없었겠죠. 원청사에서 그런 위협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어요. 사전 고지를 받았으면 저희가 거래를 안 했겠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요. 아웃소싱에서 저 동생한테 연락했었나 봐요. 합의할 건지 산재를 신청할 건지 산재를 신청하면은 보상금이 없대요. 산재가 신청이 안 된대요. 계속 안 하고 미루니까 동생한테 압박을 했나 봐요. 빨리 결정을 해라. 처음에 200으로 했다가 어떻게 해서 350까지 올려가지고 합의를 하게 된 거죠. 정훈 씨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도 하청업체는 메탄올을 계속 사용했다. 그들은 당장 물량을 만들어내는데 급급했을 뿐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결국 한 달 뒤 끔찍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같은 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것이다. 네, 안 보였어. 공장에서 일한 지 단 닷새 만에 메탄올 중독 사고를 당한 송희진 씨. 그런 걸 말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장님이랑 우리 직원분들?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피해는 가장 컸다. 양쪽 눈 모두 완전 실명한 것이다. 환자가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는 이제 휴대폰의 새 모델이 나왔을 때. 석 달 동안 거의 휴무일도 없이 이제 일을 했다는 진술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다면 이 정도로 고농도 노출을 잊기가 어려운데 무리하게 가동한 그런 정황들이 있고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산재보험금 외에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 재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기는 힘들 것 같고 대부분 사람은 멀쩡해요. 그런 큰 휴유증이 없이. 근데 이제 여기 몇몇 분만 이렇게 됐으면 우리들은 이제 사업주 입장이니까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이 사람들만 이렇게 됐나.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법정에서 한번 두드려 봐야 되겠죠. 메탄올 실명 사고는 어쩌면 예견된 불행이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는 대부분 하청업체나 파견직에게 일어났다. 최근 5년간 30개 대기업 사업장에서 사망한 이 가운데 86%가 하청업체 노동자. 가장 위험한 산업 현장에 내몰리고 방치된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다. 6년째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박 씨. 그는 위험한 현장에서 늘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다고 했다. 회사에서 정규직들한테는 2주에 한 번씩 그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코팅된 장갑이 있는데 그거 지급을 하고 저희는 그냥 무장갑. 그리고 처음에는 정규직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거 희망 갖다가 몇 년이고 일을 한 거예요.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시키는 거 다 하고 왼손으로 만지고 위험물질이 찍히든 뭐 그게 흡입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내가 상실하면 정규직이 된다고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운이 좋지 않는 이상 계속 비정수. 안 나오면 그만 듣거나 하고 다른 사람 다시 구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다른 사람 바로 구해. 부품을 치면 그냥 일회용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고 안 나오면 그냥 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 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한 발주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원청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사내든 사회든 전체 어떤 위험물 관리에 대한 그 책임은 좀 원청이 아무래도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과 그다음에 지급 능력이 있으니까 좀 하청업체에 그걸 떠넘기기보다는 원청이 좀 그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맡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원청의 책임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청업체 중에서도 이 안전이나 근로자들의 어떤 지위나 근로 조건을 갖다가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하청업체들에 대해서는 원청이 아무래도 이제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메탄올 사고가 발생했던 하청업체의 원청, 그 맨 꼭대기에는 대기업이 있다. 이 전체적인 이 이윤 구조에서 가장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발주자 혹은 원청이거든요. 그 이윤 구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가 현행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실질적인 원청인 두 곳의 기업에 메탄올 사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사고 이후 메탄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그 번지르르한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사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부품들을 만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부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대의 이익을 보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문제도 풀고 정책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산업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원래 1차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적어도 2차 협력업체까지만 이렇게 이 다단계 생산 공정을 축소를 했었으면 그렇게 해서 근로 조건들을 조금 더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도급 단가를 좀 더 높일 수가 있다면은 어쩌면 이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그 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 능력이 지금보다는 한층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가족과 함께 누릴 평범한 일상을 뺏긴 경화 씨. 사고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장애도 앞으로 불투명한 미래도 그녀가 오롯이 감당해야만 한다. 우리 엄마는 돈이 안 벌고 다리 걷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는 애가 알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여기가 안 좋고 다리도 아야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적응을 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아, 안 울라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뭐든지 다 힘들어요. 안 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지금 제 상태가 너무 다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까 한때 기대를 했던 적도 있었다. 예전에 보셨던 그 기억이 그냥 떠오르시겠네요. 네. 바다 보셨던 때. 네. 바람 많이 부는 거 보니까 배는 안 떠있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바다를 바라보듯 이전과는 달라진 삶에 적응해야만 한다.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는 암담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걱정도 되고. 일자리가 하나의 계급이 된 사회. 대한민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서로 다른 계층에 살고 있다. 그 차별을 견디다 못한 어떤 이들은 검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650만 시대. 임금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이 불평등은 채용 비리로 이어졌다.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 등 채용 브로커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대상자들을 채용한 정규직 채용 비리를 적발하여 대규모 채용 비리는 발탁 채용 과정에서 벌어졌다. 발탁 채용은 1년에 한 번, 1차 협력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의 정규직이 될 수 있는 흔치 않은 길.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돈이 개입된 것이다. 불법 인사청탁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다. 저는 10년을 다녔는데 줄이 없으면, 줄과 백이 없으면 이건 도저히 비정규직에서 그 사람 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다. 그 사람도 안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는 지인의 부탁으로 평소 알고 지낸 기업 측 부사장에게 협력업체 근무자의 발탁 채용을 부탁했고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았다. 부탁을 했기 때문에 된 거는 서로가 이번에 조작이 됐고 원래 처음에 그 시험 봤을 때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인데 해당 기업의 발탁 채용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돈과 인맥이 있으면 정규직 자리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사내에 널리 퍼져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회사 임원 5명 그리고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 등이 이 검은 거래에 깊이 관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정규직, 그 본질은 연구직이라고 했잖아요. 대기업 연구직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희소하고 노조한테 잘 보여야 이 자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노조가 이미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권을 자기들의 뇌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부패 고리로 이 노조는 악용을 하게 된 거죠. 한 전직 노조 지부장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집안 욕실 천장에 은밀한 공간이 드러났다. 바로 이곳에서 현금 따발이 발견됐다. 약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 청탁과 함께 받은 뒷돈을 숨겨놓은 것이다. 하청업체 비정규직이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게 뒷돈을 건네고 발탁 채용을 부탁하면 인사권을 가진 회사 임원이 해당 직원의 성적이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식이었다. 모든 과정은 은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오고 간 돈은 총 11억 5천여만 원에 달했다.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된 하청업체 근로자는 지난 5년간 123명에 이르렀다. 비리가 드러나자 노조 측은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당시 사과 성명을 낸 현직 노조위원장마저 채용 비리에 관련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오히려 우리 동료다. 우리와 함께 정규직으로 일을 해야 될 바로 우리 동료다라고 여기고 공동 요구를 가지고 싸워야 될 당사자들이거든요. 비정규직 동료를 대상으로 이제 취업 비리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직 노조 간부와 사측 임원 간의 불법적인 담합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노동조합원들은 어떤 입장일까?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간부나 활동을 크게 했던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있어도 좀 뿌리치고 좀 당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영부영 뭐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수장들이 그걸 저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물의를 일으킨 노조 간부들은 구속되거나 모두 사퇴한 상태다. 현재 새롭게 출발한 노조 집행부를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지금 땅에 떨어진 경우잖아요. 지금 조합원들이 뭐 뚝이 있고 현장하고 현장팀에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런 걸 이제 바꿔내야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현장은 뭐 인력 채용이나 그런 거에 일정 관여를 안 할 겁니다. 그 1년 내내 뭐 악덕 노조로 가는 매도가 됐는데 사실상 그 원죄는 회사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최종 인사권자 회사잖아요. 회사가 어쨌든 노동자 추천을 했던 날은 본인들이 뽑은 거잖아요. 능력과 기회가 있다면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무너졌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상실감도 컸다. 어쩌면 가장 피해자였을 이들은 오히려 말을 아꼈다.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비정규직 직원들은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많았다. 그들이 뒷거래까지 해야 했던 이면에는 원청 정규직과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규직들이 한 7천 정도를 받는 거 보여져요. 비정규직들이 그 정도 일을 하면 한 3,500 정도 받습니다. 힘들거나 뭐 쉬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좀 어려운 공정들이 좀 있죠. 그런 공정들의 정규직들이 일을 할 때는 4명이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비정규직 할 때는 3명이 일을 해요. 생산자수는 똑같고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현재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정규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임금, 노동환경 등에서 차별을 느끼는 비정규직으로서는 정규직이 될 기회가 절실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고 사람들을 부려먹었어요. 수년, 길게는 십수년을 부려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해서 모은 돈을 모아서 걔들은 다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규직이 돼요. 이게 노예가 아니면 뭡니까? 해당 기업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사측은 채용 비리가 노조와 일부 간부들의 엇나간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리고 하청과의 임금 근로 조건도 모두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당연히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될 산하청 노동자들을 제대로 제때 정규직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또 부작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히 노동조합 내부의 칩으로만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용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한 곳은 또 있었다. 한 버스 회사에서도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퇴직자를 재채용하는 일명 촉탁직 버스 기사가 그 피해자였다. 2011년 9월 달에 내가 600만 원을 줬고 2012년도에는 300만 원을 줬고 2013년도도 300만 원을 줬고 노동조합 실장한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름칠을 해야 되니까 돈을 안 주고는 안 된다. 형도 일을 하려면 돈을 줘야 된다. 2011년부터 해마다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버스 노조 측에 돈을 주었다는 것이다. 총 1,400여 만 원을 상납했다는 그는 그 증거로
꼼꼼히 메모한 가계부와 현금 인출 내역을 보여주었다. 한 30년간에 쭉 다 내렸는데 그 사람들을 돈 안 주고 일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돈을 받아가지고 지부장을 주고 지부장은 회사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계약을 연장하는 시기가 되면 노조 지부장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 노조 간부를 통해 돈을 내야 다음 계약 연장이 가능했다. 회사 주차장에서 현금을 건네는 일이 5년 동안 반복됐다고 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요. 이 사이에 회사로부터 한 절반 정도는 노조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100명 있다고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노조 간부들이 돈을 받았다는 건 100% 도움이 되는 거죠. 노조에 주어진 일부 인사권을 악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 재계약을 해야 하는 촉탁직 기사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추석 때 설 때 되면 선물 더 하나 주고 안 그러면 때 되면 무슨 시험만 되면은 밥 먹자 그러거나 하면 내가 먼저 밥값 내야 되고 오늘 그만두라니 내일 그만두라니 왜 이렇게 불안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축적자들 계약자들이 지금 현재 사는 게 우리가 동료들이 그렇게 삽니다. 검은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진실을 밝히려 하자 노조 간부로부터 입막음을 부탁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어. 회사에서 돈 받아먹고 일 시킨다고. 나도 부르고 형도 부르고 돈 준 일이 있냐 형한테는 그렇게 물을 거고 뭐 법원에 가더라도 뭐가지 칼이 들어와도 준 일 없다. 나는 받은 일 없고 그렇게 하는 거야. 버스 노조 측과의 돈 거래를 주장하는 이는 또 있었다. 정규직 채용을 부탁하기 위해 돈을 건넸다고 양심 고백을 한 것이다. 사람이 하나 필요한데 있느냐 있다고 그랬더니 돈이 좀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냐 했더니 300만 원 가져와라. 300만 원 갖다 줬습니다. 조합으로 해서 그 제통을 통해가지고 회사로 간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탁 이후 정규직 채용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 일에 회사 측도 관여됐을 거라는 주장이다. 버스기사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노조 간부를 찾아갔다. 이게 나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받아먹었던, 내가 뭐 딴 사람을 줬던 안 받았던 내 입에서 그런 소리 안 나가니까 나한테 안 살아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었다. 돈 받은 사람 다 인정해. 다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표명만 한 번 차이 날 뿐이지 노조 간부도 잘 보이지 않으나 그 이야기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그 어려운 지지를 하는 거였고 취업자를 하는 건데. 이런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과도하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남용하다 보니까 선의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막히다 보니까 사실상 불공정한 시장이 판을 치고 거기에 돈이 개입되고 또는 부정사건이 개입되어 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지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초 국회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민간 용역업체에 속해 있던 국회 청소미화원 204명을 국회가 직접 고용한 것이다. 그동안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새니까 큰 자리 한 자리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남용됐던 간접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회 직원이 됐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영숙님. 지금 저희가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심리적인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전에는 용역회사의 눈치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진짜 주인이라는 인식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불안하거나 초조한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마음이 편해요 우선. 하루 10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에 불과했던 월급. 청소용품도 자신들이 직접 구입할 정도로 열악했던 처우가 비로소 개선됐다. 그 전에 용역회사에다가 이제 용역을 주고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중간에 용역비 같은 걸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주지 않고 국회가 용역회사에게 주는 돈을 그대로 이 황경미 의원들에게 준다고 하면 13%가 올라가요. 나머지 무슨 세금 내 떼고 다 떼고 나서 실제 수령액이 20만 원이 올라가고요. 한 사람 앞으로. 그러나 변화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전국 지자체 97%는 여전히 간접 고용을 고수하고 있다. 자,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너희들은 아무 데나 가는 거야.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일조를 한다는 비판이 높다. 교육 현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교 체육의 강화와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스포츠 강사 제도. 김영수 씨도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다. 던져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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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처음 계약할 때는 10개월 계약이었고요. 그러니까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금 좋아져서 11개월 계약으로 해서 3월부터 다음 해 1월 달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상당수의 교육청들은 스포츠 강사의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못 박았다. 11개월마다 실업자가 되는 셈이다. 일명 쪼개기 계약이었다. 많은 동료들은 어쨌든 1, 2월에는 거의 실업자가 돼서 다시 공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학교가 이 학교가 배정이 받을지 안 받을지 항상 그런 고민과 불안감에 많이 잡혀서 그래서 많이 떠났어요. 이 일을 1, 2월에는 항상 계약 기간이 끝나서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 번도 졸업식을 보질 못했죠. 그게 가장 아쉽고. 월급은 150여만 원. 4인 가족이 살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다.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저희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저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잘 모르세요. 10년째 그 급여가 거의 뭐 동일하다 보니까 사실 뭐 누구한테 학교에서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또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처우를 또 들어주지도 않고 학교에서는. 스포츠 강사를 시작한 지 10년. 강사는 변했지만 최저임금에 11개월짜리 시한부 인생은 나아지지 않았다. 내년에도 이 학교에 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 늘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학교 측은 스포츠 강사가 필요한 인력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고 최근에 여성 편향적 이런 경향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에요. 중요한 인력이고. 그분들이 매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계약을 새로 면접을 보고 새로 이렇게 임용을 해야 된다는 거는 힘든 일이긴 하죠. 매년. 그야말로 법망을 피해가는 정말 악덕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 행정기관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용해 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지속적인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임금의 개념인데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쪼개기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제 정말 근절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 스포츠 강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 그는 방과 후와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래야 네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다. 밤 11시가 돼야 끝나는 하루 일과 그는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취직 축하합니다. 취직 축하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주말 단 하루뿐. 매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야 하는 아빠의 고단한 삶을 아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빠 빨리 가서 먹고 싶어. 많이 늦게 와요? 네. 몇 시 정도에 오세요? 11시 넘었어요. 저녁에 출근 안 하고 빨리 오면 뭐 하고 싶어? 자전거 타기. 또? 요리 배우기. 아. 그는 비정규직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양질의 일자리 대신 저렴한 비용, 쉬운 해고가 가능한 일자리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기간제 법상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0개월, 12개월 이렇게 중간에 빈 기간을 둬서 계속 근무로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정책은 결국 비정규직만 만들어냈다. 일단 뭐 예산이나 그런 거 문제죠. 저희도 네네. 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은. 저희도 이런 뭐 학교의 현장의 목소리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조금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아이들에겐 똑같은 선생님. 아이들과 같이 만나고 이게 가르치는 게 좋아서 있었는데 점점 자괴감이 들고 스스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 많이 소홀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되게 양극화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 악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비정규직 채용이 일상화되는 요즘. 대기업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년째 증가세다. 그런데 이런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중소기업이 있다. 채용 형태가요? 정규직이죠? 네, 전부 다 정규직이요. 저희 회사는 다 정규직입니다. 전 직원의 정규직이 경영 원칙이라는 업체. 2007년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천여 명의 전 직원이 모두 정규직이다. 일반 사무직원은 물론 콜센터, 식당, 경비, 청소, 배송기사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그냥 안정적이니까 오래 다닐 수 있고 복지도 좋으니까 회사가 좋죠, 여러모로 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든가 좀 아무래도 다 똑같은 직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회사 측은 비용 부담보다 고용 안정이 주는 경영 이익이 더 크다고 했다. 배송을 갈 때 건당 배송비를 따졌을 때는 계약직이나 아웃소싱이 훨씬 더 저렴할 수 있지만 그 계약직이나 아웃소싱을 줬을 때 그로 인해가 사용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가게 되는 비용, 배송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됐을 때 그 발생하는 비용들 훨씬 더 비용이 더 저희 정규직 사원들이 하는 게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답일까? 노동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어느 정도의 그 임금 격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노동 비용이 상승했을 때 그럼 고용이 약간 위축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고령층이나 여성, 청년 또는 저학력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가장 보호를 먼저 받아야 할 사람들부터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정규직의 사용은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차별은 하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의 접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지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비정규직이 2017년도에 어떤 급여를 받느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 급여가 과연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려나갈 수 있는 수준인가, 그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사회적인 정책인 거죠. 지난 17일 OECD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되 모두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할 때다. PD수첩에서는 치매 및 중증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 간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